패스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부활.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부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찾았으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시고 주의 죄의 권세 박살내시고 영원한 사망 권세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리하여 인생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떻게 사탄 마귀 악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사망 권세 해결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지옥의 권세 이겨낼 수 있냐고요? 그러한 문제들을 주님께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창조주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19장 30절 말씀 살펴볼 때에 다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께서 신포도주, 이 신포도주를 준다는 것은 놀려먹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마치 너무나 목이 마른데 소금물을 주는 것처럼 조롱하기 위해 시어 터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넨 겁니다. 그때는 포도즙이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려면은 괜찮은 포도주를 줘야지 시어 터진 거를 먹이는 것은 조롱하는 짓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포도주를 받으셨어요. 신포도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 받다라고 하는 표현이 람바노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다 람바노, 말씀을 받다 람바노, 성령을 받다 람바노, 똑같이 람바노로 써 있어요. 성령을 쟁취하다 취하다 붙잡다, 예수 그리스도를 쟁취하다 취하다 붙잡다, 말씀을 마음으로 취하다 붙잡다, 마찬가지로 능동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셨다고요. 예언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죽으실 때까지 그 예언 성취 속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너무나 많이 아끼죠. 마스크 벗지 마세요. 예배 못 드릴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어디요? 마스크 벗고 하면 예배 못 드린대요. 청중들 꼭 마스크 쓰세요. 자,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냐 말이죠. 정부에서 신고한 내 잘못이 아니야. 나라가, 정부가 그런데요. 자, 방해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신포도주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어요. 한나절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냐고요. 잠을 일찍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권세가 생길 수 있어요. 영성이 깊어져요. 사탄 마귀 악령들 박살내려면, 제압을 시키려면 기도에 영성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성격이 강해서 사탄 마귀 악령들 제압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 마귀 악령들 박살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온전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드릴까 말까 하다가 혼나요. 온전히 헌신해야 돼요. 사탄 마귀 악령들이 파라 그래요. 이렇듯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사탄 마귀 악령들에게 속는단 말이죠. 주님께 온전히 드릴 것도 내 걸로 만들어. 누구의 작품이에요? 형대씨 누구의 작품이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 걸로 다시 만들어요. 내 걸로 예수님 거를 가져버린다고요? 누구의 작품이에요? 내 자신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 마귀 악녀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됐잖아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무한대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오늘 조금 전문성 있는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아두면 좋으니까. 우선 첫째는 양 잡는 날,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셨는데 잡는다는 건 뭐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살해한다, 살육한다. 이 양 잡는 날 AD 30년, 예수님이 정확하게 태어난 날은 52부 예배 때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0년이 아니고 사실 마이너스 4예요. 기원전 4년. 그런 조사 분석을 잘 안 하고 그냥 0년으로 한 거예요. 여튼 AD 30년 4월 3일, 그렇다고 해서 날짜를 뭐 귀하게 여기라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그냥 참고하면 돼요. 우리 김난이 은혜 받았잖아. 그래도 김난이 생일이 예수님 잡은 날이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으니까 온전히 주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올려진 건 주님 거예요. 예수님 거 빼앗으면 혼날 수 있어. 복을 받아야죠. 4월 3일 오후에 해가 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다시 말하여 우리는 하루가 24시간 기준으로 자정 0시에서 그 다음에 자정 0시까지가 하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기준이고 이때 기준은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돼요. 말하자면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 좀 해봐요. 머리 좋은 사람은 계산할 수 있어. 말하자면 이제 저녁 대략 뭐 6시에서 그 다음 6시,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따지게 보면은 6시간 전, 6시간 전이 하루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머리 복잡하죠. 여튼 해가 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4월 3일 AD 30, 4월 3일 오후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해가 진 4월 3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양력으로 따지면 4월 3일이고 음력으로 따지면 니산월이라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1월이 되겠죠. 니산월 14일, 1월 14일, 니산월 14일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은 늘 날짜가 바뀌어요. 이유가 있죠? 음력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문화권과 똑같죠? 오늘 우리 예수평안교회 제8주년이 되는 생일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김나리가 믿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믿음이 좋을 때는 헌신도 잘해. 롤케이크를 사왔어. 할렐루야. 근데 이제 빵집에 생크림 케이크 없대요.
목사님이 생크림 케이크 좋아하는데. 아쉬운 대로 고마워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근데 나 같았으면 다른 빵집에 갔을 것 같아. 주변에 빵집 많잖아. 머리 좋은 김난이 네이버 지도에서 알아봐야지. 생크림 케이크. 할렐루야. 초 8개 얻어왔대요. 그래도. 잘했어. 이렇게 어떤 은혜가 가가지고 이렇게 헌신을 잘하는지. 오늘 드디어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게 됐어요. 그죠? 4월 3일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이 우리 김난이 생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것도 은혜 중에 은혜지. 아무나 그렇게 날에 딱 맞겠어? 음력으로 따지면 아마 1월 14일이 됐을 거예요. 니산월 1월 14일. 근데 이게 다 역사적으로 나와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 예배 때 제가 전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십자가 처형을 당할 그 장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이제 끄세요. 오늘 김난이 실수 크게 했어. 그래도 괜찮아. 받지 마세요. 예배 때는 끄세요. 끄세요. 온전히 그냥 끄세요. 무음을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예쁨 받죠? 잘했어요. 승리했어요. 무음을 하세요. 늘 무음을 하면서 또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 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잘했어요. 마태복음 35절, 마태복음 27장 35절. 35절, 27장 35절, 앉아서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죠? 대통령이 전화해도 받지 말라고. 오늘 이 시간, 창조주께 예배하는 시간, 창조주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임할 때 사탄 마귀한테도 발악을 하죠? 박살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서. 충전시키세요. 충전시키세요. 내가 하지 않도록 옆에서 빨리 해주세요, 지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36절에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는데 이 모든 말씀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는 거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죄 문제 해결시키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느껴지는 거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왜 그래요? 오늘따라 아주 그님이 오시네, 계속. 손가락은 올리지 마세요. 예쁜 손가락. 우리 김난이 예쁘니.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을 또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손을 빨리빨리 돌리시기 바랍니다. 31절.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미 예수님께서 30절에 운명을 하셨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손바닥과 발바닥 다못 박혔기 때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또 어떤 역사가 있어요?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멘. 이제 저녁부터 어떤 날이냐면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유월절 이전의 준비날이 바로 그 직전 14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직전의 준비일에 사륙당한 어린 양이시니까 그 어린 양의 물과 피가 다 쏟아졌죠. 이 땅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와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된다고요. 이때 그 안식일은 정기 안식일,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지금 세고 있는 정확히 우리식으로 시간을 두면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의 그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때 그 안식일이 큰 날, 이 큰 날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안식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은 정기 안식일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낮 정확하게 만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었어요. 영으로는 음부에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또 영으로 낙원에서 누리시다가 그리고 만 3일 지나서 말하자면 주일. 주일은 그때 기준은 어디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토요일 저녁에서 주일 저녁 6시 그 사이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새벽 밤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념하여서 뭐 주변 사람들이 뭐 카톨릭이 뭐 어랬다 뭐 태양절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하지만 다 중요한 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안식하신 후 첫날 지금의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이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한 5시 넘는 시간이에요. 새벽. 그럼 이 시간 전으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할렐루야. 가나 땅은 우리보다 6시간이 늦어요. 그러면서 계속 읽을게요.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이미 피도 쏟아지고 이미 물도 쏟아졌는데 김나은이 생일에 4월 3일에 우리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대신 물과 피가 쏟아져야 합니까? 아니죠. 똑똑해요. 맞아요. 이미 다 쏟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피와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무엇을 증거하는 거겠어요? 영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영적인 사람이.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의미하겠어요? 부활. 아, 좀 많이 왔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구나.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 마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아빠, 아버지, 아들 되시는구나.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 그때 예수님의 피와 물, 창 찔렀던 그 군인 피와 물을 받았잖아요. 그 군인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구원자이셨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사람은 복이죠. 예수님의 물과 피를 받았잖아요. 이제는
온전히 성찬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기념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온전히 헌신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사탄 마귀 악령들은 우리 감정을 활용하죠. 믿음은 달라요. 언약적인 확신 속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 올리는 거예요. 나를 바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결국 36절에 성경에서 응하여 지도록 예수님이 창이 찔리시고 왜? 구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물과 피를 또 쏟으셨어요. 두 번째,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 AD 30년 4월 3일 저녁 우리 김단이 태어난 날이 다 더블이 돼서 3월 3일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 또 유월절도 시작되지. 사탄 마귀 악령들의 세력이 발악을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박살나는 시간표였단 말이죠. 성경을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찾았으니까 마가복음 15장 마가예요. 마가 마가복음 15장 42절 42절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빌라도가 이방인이었죠.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도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재하길 바랬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없죠. 정말 중요한 걸 맞췄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짜 창조주 아빠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요.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데 불자들도 하나님 믿는데 무당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창조주의 존재만 믿겠죠. 창조주의 존재만 믿는 거지 창조주를 인격적으로 모신 건 아니에요. 이슬람 사람들 알라 하나님을 믿는데요. 믿는다고 하지만 창조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47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때 바로 이 밤이 유월절 시작하는 밤이에요. 이 유월절 시작하는 밤이 또 무교절이라고 해서 좀 어렵죠.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애굽 시대를 살았는데 종노릇을 했는데 애굽을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양 임방에 발랐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다니셨는데 이 어린 양 피를 보시면 껑충 뛰어 넘어가셨대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섬기지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고 저를 보시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광 돌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종교인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오만방자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유월은 뛰어넘는다의 개념이에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결국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죽음도 모면하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임당한 인생들도 많아요. 장자들 가운데. 그러니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승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모든 것들의 기본이 뭐예요? 예배. 창조된 목적, 예배. 알겠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찬송, 교제 응답을 누리면 돼요. 같이 가면 돼요. 아멘. 경찰을 제가 영접시키겠습니다. 영접시켜주세요. 신고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인도받아야 된다. 그러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라. 딱딱하고 맛없는 빵. 그러면서 나만 집중해. 그래서 무교절 시간이 있어요. 그 무교절 기간 동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었어요. 맛없죠. 맛을 먹는 거 아니에요. 밀가루 만든 빵이에요. 그렇게 유월절이 시작됐어요.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유월절은 하루예요. 하루. 말하자면 날짜로 얘기하면 유월절 시작 4월 3일 AD 4월 3일 저녁에서 4월 4일 저녁까지. 오케이? 마이너스 6시간 빼면 돼요. 그게 바로 4월 3일, 4월 4일 걸쳐서 그 하루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시작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은 같이 가요. 근데 무교절은 하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갑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맛이 없는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먹어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순전히 순도 100%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할 거예요. 현찬씨 믿음으로 해야 돼요. 내 감정이 여기 사는 사탄 마귀 악령들 제압시킬 수 있나요? 제압시킬 수 있어요? 제압시키고 제압시켜야죠. 시험 들지 말라는 거죠. 제압시키고 믿음으로 기념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4월 6일 새벽이죠. 이게 니산월 18일, 지금으로 음력 1월, 니산월 18일, 그날이 바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무교절 그 중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그 의미는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후에 정확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파수꾼을 세웠죠. 마태복음 27장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 27장 62절. 마귀는 살아있어. 그래서 정말 마귀는 살아있죠. 마태복음 27장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하니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있어야 돼요. 우리 지하가 여름에는 엄청 시원한데 어정쩡할 땐 또 추워. 우리 형대씨가 무궁한 발전을 이뤄서 전기 히터 헌신하시면 되겠네요.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로마 군, 할렐루야. 로마 군인들이, 경비병들이 이 바로 지켰어요. 그렇죠? 굳게 지켰단 말이죠. 이 굳게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고요? 강력하게, 역동적으로 지켰다 이거예요. 단지 아리마대 요셉은 죽으셨던 예수님의 시체를 이 돌 무덤에 그냥 모셔다 놓은 것 뿐이에요. 그 이후에는 경비병들이 굳게 지켰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돌로 막았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누가복음,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적인 효과가 뭔지 알아요?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 그 제일 효과가 커요. 우리는 절대 현장 영접 제자 재생산 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필요한 사역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죠. 자, 누가복음 23장 55절로 56절. 55절, 56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유월절 다음 날, 그러니까 조금 계산하기 힘든데 목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서부터 목요일 저녁까지가 큰 명절 유월절 안식날이었고, 안식은 쉰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이 정기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근데 우리는 이런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날짜에 국한지어서 지킬 이유가 없어요. 절기와 날짜에. 우리는 매일이 안식일이에요. 할렐루야.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렇게 이제 여자들이 무덤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24장 2절 말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금요일 저녁, 자, 계산하세요.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정기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때 아무 일을 안 했어. 토요일 저녁까지, 토요일 대략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아무 일을 안 했어요. 그때까지 돌 무덤에 안 갔단 말이에요. 그 정기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은 토요일 저녁 6시에서 주일 저녁 6시가 한 날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 여자들이 확인하러 갔던 그 시간대는 새벽이었어. 그러니 부활주일 주일 새벽에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죠. 한 5시쯤 되지 않았을까? 해 뜨기 직전이니까. 아마 양력 4월이었으니까 4월 때는 대략 5시 정도가 돼야 미명, 빛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한 6시 정도 되면 빛이 좀 보이죠, 지금. 그냥 6시 이전인 것 같아. 한 5시나 전후가 되겠죠? 뭐, 시간을 알아두면 좋다, 이거예요. 교육적 효과가 높아지죠. 그냥, 뭉게뭉게, 뭉게구름처럼 둥실둥실 아는 것보다 세밀하게 알면 더 깊은 묵상도 되고, 또 전달하는 데도 더 효과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누구예요? 누가 섰어요? 김난이. 천사들이 섰어요. 그러면서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천사들이 사람으로 올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볼 때에도 부지 중에 천사들이 사람으로 올 때가 있으니까 대접 잘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참잖아. 3시간도 참을 수 있어. 김남이는 능력자야. 능력이 뛰어나. 그러면서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말씀하세요.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죽여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아멘. 오늘 와서 음료수를 두 개씩이나 먹었어요. 마르기도 하겠다. 얼른 다녀오세요. 청개구리 안 왔다. 뭐요? 7절에 인자가 예수리도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주시려고 부활하셨어요. 부활도 부활이지만 영생의 몸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영생의 몸으로 창조주와 함께 살길 원하십니까? 영벌의 몸으로 사탄 마귀 악령들과 지옥 불못에서 살고 싶습니다. 누가 지옥 불못의 고통을 당하고 싶냐고요? 그게 진리인데 수많은 불신자들 놓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길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언약을 의지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성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며 부활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정말히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신령의 사랑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령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주여 신들 앞에 없다 말해 주실 수 없으니 너희의 신청하는 가운데 사람이 영광되시도록 신령의 주원의 아버지 또 하나 주옵소서 하기도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를 말씀해 하나님의 신령의 예수의 신령의 신령의 능력을 체험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기도 합니다. 능력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 영생이 머물 하나님의 신령이라 되어 니 원하오니 하나님의 신령이 예수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원하오니 성령의 주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기도 합니다. 말씀들 아버지 응답을 해주시옵소서 없나이다 니가 없니옵소서 우리 아버지 말씀들 아버지 응답을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나이다 하나님 없나이다 성령을 체험하게 하소서 말씀이 능력을 체험하시소서 성령이 여쭤봐 아버지 응답을 해주시옵소서 기도 없나이다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도록 성령의 은사를 여쭤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작한 마귀 안경 귀신을 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님의 살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과 피를 은사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죄의 권세가 무너진 줄 아십니다. 주 예수의 피를 온전히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마시셨으면 마스크를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라나타 속히 오시어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 주님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살길 원하오니 그 은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0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가운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동생과 아버지의 귀한 성도님 건강하게 하시며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참평안교회가 예수 평안교회가 됐습니다. 예수 평안이 넘쳐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복음 운동이 무한대로 펼쳐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무한대한 영광 받아주시고 아멘. 주님의 것에 손대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236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종마 죄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영생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일의 영역 속에 미래의 현장 속에 응답 속에 이 주로부터 영원부터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